이런 식으로 맥도날드 사과가 완성이 됩니다. 맥도날드 사과. 맥도날드 애플파이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짜잔. 아, 예집 반가 반가. 여러분, 제가 오늘, 아니 어제 애플파이라는 것을 한번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맥 딜리버리에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맥 딜리버리에 들어갔는데 짠! 준비 중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매장 직원이 하는 말이 애플파이가 너무 잘 나가서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애플파이, 맥도날드 애플 튀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왜 없지? 잠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팬케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건 바로 이 사과로 감자튀김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사과들을 튀김가루에 묻혀서 튀겨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애플잼을 묻혀서 진짜 애플파이의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잘려지게 되는지, 그리고 완성대로 어떤 모양이 되는지 제가 구글에서 얻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사과를 위쪽과 아래쪽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사과를 도려낸 다음 감자튀김 모양으로 썰어서 다시 꽂아넣는 형식으로 감자튀김 모양의 사과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워낙 맥도날드에 있는 햄버거를 좋아하다 보니 굉장히 흥미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같이 제 영상을 보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들 애플 감자튀김, 맥도날드 사과, 그리고 그 사과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 애플파이, 맥도날드에서 핫한 애플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할 거는 사과 두 개랑 칼, 그리고 이 조금 작은 커터칼, 그리고 식초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과는 단면을 잘라서 그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색이 변해버려요. 그러면 진짜 감자튀김의 그 생생한 노란 색깔이 안 되고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안 좋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식초물을 준비해 주셔서 이걸 자르고 난 다음에 식초물을 바르고 조금 담갔다가 또 자르고 하셔야지 사과 본연의 노란 색깔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잘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 오, 이쪽을 조금 더 잘라줘야지 평평해질 것 같아요. 제가 사과 잘라보는 거는 많이 안 해봤어.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 자르고 그 다음 윗부분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칼을 놔두고 이거를 담궈서 식초물에, 색이 변하지 않게 담궈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윗부분, 이 아랫부분을 도려낼 거예요. 그런데 윗부분이 크고 아랫부분이 작으니까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터칼로, 커터칼은 새 걸로 갈았어요. 자, 그럼 칼을 놔두고, 자, 커터칼로 와. 자,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식초를, 식초물을 색이 변하지 않게 이거는 담가놓고, 자, 이거를 잘라줘야 돼요. 감자튀김 모양 같이 잘라줘야 합니다. 제가 좀 잘 못 자르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을 안 해봐서.
깜짝이야. 자, 칼질 안 해본 탱크에서 합니다. 이렇게 네 조각이 났긴 났는데 이 겉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얇게 자르고 싶은데. 오오오오오 오, 안돼 안돼. 자, 일단 식초를 다 생각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니야. 이거는 버리고 이것까지 이렇게 식초에 넣어서. 이쁜 부분, 이 부분에 맥도날드 그 모양을 그래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맥도날드 모양 오려줘야겠다. 오려줄게요.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짜잔! 맥도날드 사과 케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쪼가리들을 채워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저기 있는 저거를 여기다 올리면 가장 높이가 올라가서 사과 감자튀김 모양 사과의 사과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맥도날드 사과가 완성이 됩니다. 맥도날드 사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썸네일로 사용해야 되겠네 이거. 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튀김 가루에 묻혀서 진짜 감자튀김의 느낌이 나도록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 식초에 담궈놓을게요. 색이 바람 안 드니까. 자, 이렇게 식초에다 이쁘게 자 이렇게 반죽 그 다음에 안에 식용유에서 기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서 한번 기름을 달궈줄게요. 여기는 이 반죽에다가 사과류를 넣어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날드 애플파이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잼까지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 개 해볼게요. 감자잼? 튀겨지고 있어. 됐어. 떡 튀김 같아. 한 개. 튀겼습니다. 3개다! 아, 불을 끄고 튀길게요. 불을 끄고 튀겨줄 겁니다. 아, 이거야. 이렇게 한 개씩 튀기겠습니다. 무서웠어, 방금. 무서워.
이거는 떨어져. 그러면 그릇을 갖고 와서 제가 이쁘게 담고 여기다가 잼을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담고 그 다음 밑에다가 이 후르츠 잼, 아 빨리빨리 초점, 후르츠 잼 국산 과일 100% 청정원에서 나온 거를 듬뿍 좀 이렇게 저어서 듬뿍 해서 밑에 깔아줘요. 밑에 후르츠 잼을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넣고 나서 한 개씩 꼭꼭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과 맥도날드 애플파이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자, 한 개를 꺼내서 먹어볼까요? 꺼내서. 근데 애플 잼이 밑에 있어서 큰 거, 제일 큰 거를, 얘를 이렇게 애플 잼이 발라져 있는 거를, 자, 이거를 한 개 먹어볼게요. 아이씨, 상큼해. 제가 애플파이를 먹어봤는데 그 애플파이 맛이 전혀 안 나요. 네, 전혀 안 나서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다시 먹어볼게요. 다시. 자, 애플 잼을, 후르츠 잼을 발라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이 맛은 안 나는데 맛있긴 맛있어요. 튀김인데 느끼하지 않고 사과가 들어가서 상큼한 느낌과 느끼한 게 딱 만나서 딱 삭제, 탁탁 삭제가 되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이거 찍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괜찮아. 초등학생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엄청 이쁘고 귀여워서 이렇게 맥도날드 표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그냥, 아, 혼자 세 먹으면 안 되구나. 부모님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엄마, 아빠, 저 이거 만들고 싶어요 하면서 졸라서, 그럼 부모님이, 오, 이쁘네, 같이 만들어 보자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어머님, 아버님, 같이 만들어 보아요, 이렇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애플파이의 맛은 애플파이의 맛은 한 3% 정도 나는, 맥도날드 애플 파이였습니다. 애플파이 잘 알지요? 애플튀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더 재밌는 영상,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고 싶다면 양옆에 나오는 이거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영상을 이전 거 말고 그 다음 거, 이 영상 다음 거를 보고 싶다면 제 얼굴에 나와 있는 이 동그란 거를 누르시면 구독이 되니까 누르셔서 알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끝!